네, 오늘 뉴욕 증시 주요 기업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부터 계속해서 회사 비즈니스가 변모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에 특히나 YG와 네이버 제페토가 함께 리버스로 함께 협업을 하면서 YG 아티스트들의 MD를 YG 플러스를 통해서 위버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굿즈에 대한 MD의 매출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최근에 기사가 됐었죠. 손정인 소프트뱅크가 제페토에 2천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제페토가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기 제페토에 지금 YG 플러스가 지분이 3.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재평가되면서 다시 한번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블랙핑크가 지난 분기부터 위버스에 편입이 되면서 4분기부터 한 온기로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최근에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MD의 매출 강화와 함께 또 한 가지 4분기 실적 강화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YG 플러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령영 부장님, 오늘 뉴욕 증시가 네. 상당히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뭐 전일 미국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1,000를 넘어간 테슬라의 효과로 인해서 전기차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국내도 최근에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이던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 단기적인 반등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간 강세를 보였던 K-컨텐츠 관련 부분들이나 그런 MTF 관련된 코인,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산업군들이 계속해서 주도주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인 빈틈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제한적인 와중에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